네, 안녕하세요. 마원 TV의 마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허접한 박스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허접한 박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해외 구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보통 이렇게 해외에서 보통 올때 박스 상태가 조금 허접하고 좀 짱짱한 박스에 들어오는 것들은 국내에서 오는 것들이 좀 박스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물만 파손이 되지 않았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까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조던 원 미드 박스입니다. 이 조던 원 미드를 왜 굳이 해외에서 구매를 했느냐? 우리나라에 발매가 안 됐어요. 발매가 될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새 종종 국내 발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되는 것인지 아예 안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발매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지만 뭐 기타 등등 수수료 등등 배송비 등등 하면은 정가보다는 역시나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실루엣입니다. 바로 조던 1 미드 SE 메탈릭 골드 블랙 화이트라는 아이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존에 리뷰를 해드렸던 이 메탈릭 골드 하이 제품이죠. 요 아이와 같은 날 출시가 됐어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가 이하로 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취. 제가 좋아하는 이 반딱이. 네,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진상으로는 너무 이뻐서 기다렸다 구입을 했고요.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스타겟스 경수증과 스타겟스 스티커 그다음에 뭐 홍보용 뭐 역사 뭐 이런 게 딱 나오고요. 속지는 이렇게 23 조던의 백넘버가 쓰여져 있는 그러한 속지. 열어보면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은 실루엣이고 제 눈에는 무지하게 이쁩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요 메탈릭 요 반짝이. 근데 얘는 에나멜 가죽이 아닌 것 같고 패턴트 소재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지? 네, 좀 크리스마스 느낌도 물씬 나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흰색과 금색과 검은색의 조합은 제가 봤을 때 실패하기 쉽지 않은 컬러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간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짝이 소재가 들어간 것은 조금 어떨지.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크게 과하지 않아 보이고 꽤 이쁜 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박스와 이 중창 부분은 하얀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까만색 가죽으로 스워시가 안팎으로 들어가 있고 윙 로고가 이렇게 원래 들어가야 할 자리에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금색으로 된 부분은 에나멜 소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반짝이 소재인데 정확하게 이 소재를 뭐라고 명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반짝이 소재 금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진상으로 떴을 때는 약간 은색 가까워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금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하얀색, 아웃솔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인솔에는 점프맨이 박혀 있고 접착에 대해서 인솔은 굳이 뽑지 않겠고 예, 인솔의 특이점은 없이 여느 조던 원 미드 인솔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텅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텅 탭에는 에어 조던 로고와 에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텅 안쪽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얇은 텅이고요. 내부 택도 텅 뒤에 붙어 있고요. 사이즈는 저는 조던 원 미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빵으로 반업을 해서 가기 때문에 UI도 반업을 해서 진행을 해봤고 조금 이따 시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같은 부분에는 이 금색 부분에 약간 얼룩져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공정 과정에서 생긴 얼룩인지 검수 과정에서 만져서 생긴 얼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보이지는 보이네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은 더 잘 보이는 보시면 요런데 혹시 얼룩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시차 한번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켜야 돼. 형 이거 마무리해야 된다잉? 이겨줄래? 맘스? 이겨줄래? 이겨줄래? 어, 눈 꺼. 눈 꺼. 아. 아, 이뻐. 비켜주세요. 내 신발 어때? 괜찮아? 너 관심? 관심 없어? 야, 너랑 색깔이 어울리는데? 네가 신어야겠다. 시착을 하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금색이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과하지도 않고 이쁜 아이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드를 몇 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요 브래드 요 아이가 역대급 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 컬러, 오지 컬러웨이를 표방한 미드 중에서는 저 아이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올해에 나온 미드 중에서는 이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탑 중에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올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백업으로 한 켤레 더 살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이쁘고 착화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 신진 않았지만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신는 편입니다. 신발을 저스트하게 신는 편이라서 조던 1 하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분들이 반업을 하는 반면에 저는 정 사이즈로 가는데 미드만큼은 저는 반업을 해서 신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업을 추천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요새 정말 깝깝합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건강 조심 하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